이건 빗개치기죠, 그냥. 네. 정상도 있고 빗개치. 자, 이거 여기 와서 이걸 보세요. 이거 2분의 1 두께로 치면 되겠나 안 되겠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거 2분의 1 두께 치면 이렇게 돼요. 안 맞아요. 부드럽게 치면.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내야 되나요? 당점을 좀 내려야 돼요. 2분의 1에서 당점을 좀 내려야 된다. 당점을 내리고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쳐야 빨간 공이 이렇게 가서 일로 오겠죠. 그럼 8분의 한 8분의 5 정도의 당점은 출발 당점이 6시 원팁 정도로 출발 당점이 좀 낮게. 그럼 좀 더 두껍게 쳤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제가 분명히 제가 얘기한 대로 6시 방향 하단 원팁의 당점으로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쳤는데 지금 맞았잖아요. 이걸 당점으로 올려서 2분의 1을 쳤다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안 맞았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쳤더니 뭐 좋은 공은 아니지만 이거 끌어치면 또 그렇죠. 또 연속 득점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 배치는 끌어치는 거 맞아요. 이건 나의 이제 체계도 있어요. 그렇죠. 야, 아이고 돌진. 완벽하게 돌질 못했네. 이거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보다 조금 내려막길인데 그죠? 네. 이게 이렇게 생긴 빗개치기 가게하고 좀 내려 저는 그냥 무회전으로 쳤습니다. 네. 살살 쳐서 최대한 최대한 공이 벌어지지 않도록 치려고 그랬는데 안 좋게 맞았네. 이거는, 네, 이거는 그렇죠. 절로 보낸다 생각하시면 되죠. 네. 8분의 3인데 진행 방향 쪽 느낌 팁을 좀 주고 쳐야 그래야 다음 공이 그나마 좀 좋을 것 같아서. 완전 역회전 줘야 돼. 완전 역회전 아니고 느낌팁 정도요. 아, 오른쪽. 네, 완전 그러면 그래도 올라와요? 일자로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의 회전은 주는 거죠. 이걸 치는 게 확률이 좋은데. 여기를 치고 여기 정도 맞으면 여기 맞으면 된다고. 아, 여기 와요. 몇 개 올린지 모르겠어요. 올 시스템 순수하게 이렇게 손으로 가야 됩니다. 좀 잘 들어가 생각보다 은퇴야. 자, 이게 키스 조심. 야, 키스 없었으면 키스 있었는데 빠졌네. 그죠?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죠. 이런 게 이런 각도가 애매해요. 70도 정도 되는 배치의 공들이 이렇게 실수하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두껍게 치면서 당점 조절해야 되는 것들이 좀 애매해요. 엄마 이거 볼 시스템을 친 거예요? 아니요, 그냥 대충 쳤어요. 대충 아무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죽여치기로 치는 것은 대체적으로 좀 90도 안짝에 있는 놈들을 죽여치기로 많이 치는데 이건 90도 정도 되는 거거든요. 뭐 죽여치기로 못 칠 건 없지만 얘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생각해 봤을 때 흰 공을 빼서 치려면 한 4분의 3 두께 정도로 쳐야 될 것 같은데 살짝 역회전 줘볼까 하는데 좀 위험한 방법이에요 이게. 아이, 못 빼네. 공은 맞았지만 네, 좀 더 두껍게 치고 쳤어야 되는데 그래도 잘 친 거지. 두껍게 치면 중요한 거는 득점 자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세워치기를 칠 거예요.
왜냐하면 세워치기 치면 이 공이 이렇게 돌아서 이리로 내려오거든요. 1회. 1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맞고 이렇게 나오는 놈이다. 그럼 이거는 1.5. 얘는 1. 2.5인데 2.5인데 역회전을 주고 역회전 좀 주고 세워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확률이 좀 있잖아요. 여기로만 안 빠지면 여기 와도 맞고 여기 와도 맞고 여기 와도 맞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거잖아요.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어느 정도예요? 이게 2인데 이거보다는 작죠. 얼마예요? 이거 1.5 정도라고 생각하고 1.5. 여기서 맞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이거 2.5. 이거 2.5. 예, 2.5인데 3.0이네. 8분의 2.5면 너무 얇아요. 얇으면 얘가 이렇게 맞거든요. 안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게 만들려면 두께를 써야죠. 네, 그 대신 회전을 좀 역회전을 좀 주고 쭉 내려오게. 제 생각에는 오른쪽 역회전 느낌집에 부드럽게 2분의 1 부드럽게 치면 될 것 같아요. 역회전이 조금 부족했다. 아, 역회전이 부족했어. 이거 하나하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석 달 동안은 계속 이런 식으로 다음 공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야, 참 내가 봐도 신기해. 당구 보객이 대단하네. 원 쿠션으로 끌든 직접 끌어쳐서 맞히든 일단. 그러니까 난 두 판 뛰기로 들어가거든 이거. 아이고, 그 뒷구멍이 있었구나. 빠졌어요? 뒷구멍이 있었네. 야, 공 모으려고 나도 쳐봤는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죽는데. 세게 치다가 많이 죽는데, 아, 또 키스가 나가지고. 이거, 에? 구로 칠 거예요. 구로. 구로 쳤어요? 네. 구로 치셨으면은 구로 쳤다기보다 그냥 구로 쳐야지 하면서 친 거죠. 그냥 팔로 봤는데. 아, 세게 쳤어야 되는구나. 아, 계속 공이 찢어지기만 하네요. 저걸 뭐 중간에 오는 비켜치기. 아. 저걸 뭐 중간에 오는 비켜치기라고 할까요? 옆 돌리기네? 네. 공이 히로에 있잖아, 히로. 아, 히로로 안 가네. 아, 멋있게 맞았다. 야, 이렇게 가네. 이렇게 가네. 응? 이거는요, 4. 이거는 5라인이니까 6으로 치면 돼요, 6. 이게 지금 저 공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 잘 봐주세요. 이거는 얘를 끌어칠 거거든요. 아, 그렇지. 쿠션에 조금 가까이 있는데 얘를 하단 당점을 많이 주고 끌어치면 여기 맞으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얘를 끌어칠 수도 있는데 얘가 완전히 붙어 있다면 얘를 끌어쳐야 되는데 얘가 좀 공간이 있으니까 끌어치기 충분히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끌어칠 건데 하단 당점을 많이 주고 끌어치는 게 아니라 중하단으로 최대한 두껍게 끌어치는 거예요. 중하단으로. 중하단은 몇이라 그래요? 시계로 치자면은? 그러니까 3팁이 아니라는 거예요. 2팁 이하. 2팁 이하. 네, 중하단으로. 그래야 얘를 두껍게 칠 수 있고 끌리는 것도 이렇게 직선에 가깝게 끌려요. 6시 방향으로 끌면 이렇게 휘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휘다가 여기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휘지 않도록 두꺼는 8분의 7이네. 그죠? 최대한 두껍게 쳐야 되겠죠. 그래야지 공도 좋아지니까 이 정도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기 루틴을 해가지고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았는데 이게 이제 커버가 되니까 이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여기에 딱 붙여져요.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공 뭐 똑같긴 한데 또 한번 쳐볼까요? 치고요. 또... 이게 여기서도 끌더라고요. 여기서도. 아이고 모이는 얘 힘 조절을 좀 하려다 보면 이렇게 실수가 나오죠. 모이는 코스. 아우 밑에 오우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죠? 네. 아. 이게 준다고 해서 다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밑으로 여기서 스톱 빡 때리면서 갔잖아 그죠? 그 왜 그걸 하단 당점으로 치셨어요? 어 뭐야? 아 흔들렸나 봐 제가. 아, 이거 너무 끌려버렸네. 와.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이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 연습은 많이 하셨는데 같은 배치를 반복적으로 안 하시고 여러 배치를 많이 연습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정해놓지 말고 한 다섯 끌어치기로 모으는 거 한 다섯 개 정도 그것만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 그게 차라리 효율이 좋아요. 빨간 공이 가능하면 신공을 때리지 않도록 이렇게 얇게 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얇은 두께 2분의 1 근처 2분의 1보다 조금 더 얇은 두께를 치면서도 득점이 될 수 있도록 빼지 못했네. 와, 세게 쳤으면 죽었네. 안 죽었어요. 그죠? 세게 쳤으면 죽었어요. 우회전을 안 치고 회전 주네요. 기술을 안 내야 되는데. 그래도 쭉 빠지네. 두꺼웠어요. 두꺼웠어요. 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뭐야? 오른쪽 맞추시겠다는 거야? 네. 그러지 말고 빨간 공 왼쪽을 2분의 아. 1, 2분의 1 정도를 무회전으로 치세요. 무회전 상단 당점으로. 네. 쭉 내려가게. 네. 밀리는 현상에서 이렇게 여기 투바운딩이 되도록. 12시 방향 3팁. 12시 3팁 빨간 공 왼쪽 2분의 1 두께를 조금 빠른 속도로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두께를 빠른 속도로 그렇죠. 하... 그렇게 네? 맞진 또... 않았지만 이 기법으로 치면 와... 의외로 확률이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왔다리 갔다리라는 게 지금 저기 횡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그거 어려워요. 이래 맞고 이래 맞고 이렇게 그러니까 맞고. 그거 어려워요. 확률적으로 각도가 애매하네. 쉽지가 않죠. 빗각이라 제가 밑에 각을 잘 들어갔네. 정확하네. 야, 쓰리 쿠션 안 보고 투 쿠션 안 봐. 예. 꼬리 치는 수밖에 없네요. 이거 안 보이면. 야, 그거 불안한데요? 안 맞았을 때 혹시 모르니까. 대회전으로 치겠습니다. 맞아. 그것도 안 맞으면은 대회전이고. 세 개가? 두 개 쳤습니다. 여기까지 천상 끌어쳐야 되는데. 끌으시는 거 있어요? 내가 저 모음집에 있더라고. 맞네. 끌어치기 잘 치죠. 저 지금 끌어치기 이거는 제가 옛날에 연습했을 때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옛날에 그냥 그 3개월 동안 지도사 시험 준비한다고 멀리 있는 공도 끌어치고 막 그게 문제에 나오는 줄 알고. 사고는 원래 한국에서 안 쳐지는 거죠. 근데 저는 몰랐죠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 쿠션만이 정식 아 이런 아이
어려운 거 잘 쳐놓고. 트리프션 해제 문제도 미리 다 공개해놓고 해요? 거의 공개가 되어 있어요. 공개를 하진 않지만 이미 사람들이 유튜브에도 공개해놓고 저도 제가 시험 봤던 문제 다 유튜브에 공개해놓고 그러거든요. 그게 지금 오잖아요. 도쿄시 때문에. 아, 안 되는구나. 공이 밀렸죠, 이렇게. 네, 휘어 들어갔죠. 네, 맞아요. 그런 현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당점에 의해서. 당점을 내가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공이 휘고 끌리고 하거든요. 근데 살살 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 이것도 안 좋은데.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건 몰아치가 또 한 5-6점 내야 되죠. 그렇겠죠. 조금 더 일로 왔으면 더 좋았는데. 그러게요. 아이고 끝났다. 에이 조금 나오잖아. 키스 끝나버렸네요. 안 돼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 시어치. 이야 멋있다. 이야 회전을. 이야 그거는 쓰리 쿠션을 응용하다 보면 그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4구를 안 치고 3쿠션을 주로 치니까. 아, 보면 아 그렇게 온다는 걸 알고. 네. 그럼 3쿠션도 변경해야 되는 거 맞네, 그죠? 그럼요. 그리고 결국 4구 다 친 다음에 쳐야 할 게 3쿠션이잖아요. 그렇지. 결국은 이기는 사람은 3쿠션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4구 백날 잘 쳐봤자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 협회에서도 인정 안 해주는 거를. 옛날 우리 그저 클 때 세네. 여섯 개 쳤습니다. 여섯 개? 네. 2쿠션으로 쳐야 될 것 같아요. 3쿠션? 아까 여기 있는 거 같이 오는 거. 2네. 2에 2, 3개. 7. 한 번에 그냥 몇 개 아 짧구나. 지금 8개라고 하셨죠?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볼 시스템은 6일 때가 가장 잘 맞아요. 투팁 2분의 1일 때가 가장 잘 맞아.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투팁은 셋이 투팁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3시는 잘 안 쓰고 2시 반에서 2시 사이로 써요. 2시 반에서? 2시 사이로. 아 이런. 아 나는 그 아까도 쫑 나고 이게 떨리기만 치면 쫑 빼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 그걸 좀 볼 줄 알아야죠. 3 쿠션 치다 보면 그것도 좀 늘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원 쿠션을 보잖아요. 여기를. 바로 보시는 게 치기가 쉽죠. 원 쿠션을 보면 수가 너무 높아지죠 지금. 그러니까 나는 수 높아지는 걸 보는 건데. 차라리요? 네, 아니. 그 계산의 수가. 아. 9가 넘어갈 거래 아마 이쪽으로 하겠네. 아니 아니 여기서는 그냥 저 8분의 7 두께에 3팁이거든. 그냥 흔히 계산해가
자, 보세요. 4, 5, 6, 7이니까 7이니까 3팁이니까 이거 7이 안 돼요. 6 정도밖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코너로 했을 때 네. 7이잖아요. 코너로 했을 때 그럼 아니, 여기... 아니. 자, 보세요. 4, 5, 6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라고 빨간 공이 여기를 친다고 보는데 나는 아니 이거 4잖아요. 이 라인이 네. 이 선상에 있는 게 다 4죠. 그럼 보세요. 5가 여기죠. 6이 여기죠. 7. 7은 이렇게 되는 거고 6이. 얘는 6에 있다고 봐야 돼요. 6에 3팁이면은 6인데 여기 6에 3팁이면 1로 오잖아요. 6에 아니 자자 이제 일단 제 생각 얘기를 들어보세요. 빨간 공이 여기 있다면 이게 여기에 있다 생각하면은 그렇죠. 1, 2, 3, 4, 5죠. 5에 있는 거죠, 얘. 그리고 내 공 하나 기울었으니까 6이죠. 6으로 치면 원쿠션으로 얘가 맞아지는 거예요. 근데 1로 치려고 그러면 6에다가 7, 8 이렇게 수가 높아진다고. 여기 원 맞으면 원. 뭐 대체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여기 맞은 놈이 1로 와요. 그러니까 코너가 상기 또 올리죠, 올리지. 그냥 이거 계산 안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수가 높아지면 조금 6이 가장 제가 쉽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6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6이 2팁 2분의 1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죠. 2팁 그러면 1로 가다가 맞겠죠. 여기 아니면 이쪽으로. 6에 2팁이네요. 2팁 2분의 1로. 2분의 1 2팁. 네. 너무 부드럽게 치면 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살짝 여기서 경쾌하게. 여기서 이제 4에 선생님 때로 할 때 여기 치면 되거든요. 네, 2시 반이나 2시 정도 2팁 2분의 1 살짝 경쾌하게 세게 치지 말고 경쾌하게 이거 봐요. 이거 봐. 네? 그래서 난 저기 이거 두꺼운 거예요. 이거 이제 바로 가니 나는 안정성으로 1로 많이 빼는 건데. 근데 지금 이 4구에서는 그 방식으로 맞아야 다음이 또 좋아지는 거야. 어차피 7바에는 난이도는 똑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지금 이 방법이 난이도가 낮아요. 쉬운데 다음 배치는 이게 훨씬 좋거든요. 얘를 밀고 올라가고 네? 3쿠션 잡았고 일로 올려보내고 이 공이 내려오면 무슨 소용이냐. 이 공은 여기 때리고 여기 다 같이 올리고. 그렇죠. 아, 맞네. 난이도도 낮고 다음 배치도 좋고. 상대 이거 이제 8분의 4 회전 조금 주고 돛된데 쿠션을 제가 어렵게 쿠션에서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 왔네. 어? 그렇지만 안 되는데? 아! 아 이것도 잡히면 이거 망신인데 고수가 이 선생님이 또 워낙 이론에 밝으셔서 잡힐 수 있단 말이죠. 뭐 멀리 있는 공은 회전을 주고 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회전을 가능한 안 주고 쳐야 돼요. 안 주고 칠 수 있다면. 회전 여기 얘가 스쿼드가 나버리니까. 그렇죠. 커브도 일어나고. 하 이거. 주셨네. 짧게 치는 거네.
잘 쳤습니다.